저 지금 씻고 나와가지고 바로 카메라를 켰어요. 요즘에 틈만 나면은 눈이 진짜 많이 붓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수에 가기로 한 쇼룸이 닫아서 한남 압구정이랑 한남 투어를 할 것 같아요.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구매하신 분들 잘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후기 좀 들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진짜 아직도 정말 잘 쓰고 있고 벌써 이만큼이나 수시로 뿌리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토너 진짜 안 쓰잖아요. 다 아시죠? 저 토너 광고로도 보여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귀찮으니까 패드만 엄청 쓰는데 이거 쓰고 나면은 유난히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또 클린 뷰티여가지고 이렇게 라벨도 여러분 깔끔하게 벗겨지거든요. 내가 벌써 이만큼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대용량이에요. 여러분 토너는 진짜 가성비템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성분이 진짜 고급인데 저렴이에다가 진짜 대용량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쓰기도 진짜 편해요. 가성비 딱 맞죠? 친구랑 한 달 전부터 오늘 어디 갈지 막 정해놨었는데 가고 싶었던 데는 테라스룸인데 여기가 와 테라스가 벌써 여기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맛집 찾아다니는 거 엄청 좋았는데 보자마자 여기는 안 갈 수가 없다 했던 데인데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이 비주얼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친구랑 아 여기다 여기 딱 봐도 예쁘고 맛있을 것 같다 해서 오늘은 리마크스를 갈 거예요. 친구랑 저랑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요즘에 둘 다 살짝 쉬어가는 중이어서 원래는 오늘 치팅데이였는데 그냥 과식을 할 것 같은 느낌이죠. 제가 지금 이거 하다라고 썼는데 이 하다라보가 히알루론산 토너 원조 브랜드예요. 그리고 유해 성분이 0입니다. 0. 진짜 토너 안 쓰지만 이 토너는 꾸준히 쓰게 되는 게 이렇게 사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얘가 수분결을 되게 예쁘게 잘 깔아주니까 다음 기초 단계도 엄청 잘 먹어요. 국민템, 기본템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잘 쓸 수 있는 토너이지 않을까? 오늘 저희 만나서 진태몬스터도 갈 거고 원래는 미니미툰 성수점을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한남점 새롭게 오픈하고 나서 리뉴얼하고 나서 성수가 쉬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 한남도 갔다가 미니미툰도 가고 시간 괜찮으면 그로브도 가려고 해요. 뭔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나갈 때 진짜 작정하고 예쁘게 꾸미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니까 이런 외출이 너무 설레요. 솔직히 나갈 때 진짜 귀찮긴 한데 이렇게 수분결 채우고 오늘의 옷 비디는 이렇게 이거는 린넨드 블라우스 작년에 사놨던 숏 버뮤다 팬츠를 같이 입었어요. 하프셀리는 진짜 너무 어렵게 입었는데 언니 마스크 진짜 예쁘다. 색깔 볼펜 잉크 물 섞은 물 근데 또 향은 향수만 나는 물 식욕 굉장히 그냥 음식 사진처럼 찍혀.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래. 아, 뭔가 진짜 맛있어. 냄새 배불러라. 개운신다고. 맛있다.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우리 혹시 만날 때 해가 있던 적이 있었어? 모르겠다. 그니 소세지 같아. 그치, 이거 봐봐. 뭐만 했냐고. 뭔가 근데 간지나지 않아? 간지나지 않아? 아니, 오리였으니까 힙스터 같지가 않아. 그냥. 애템. 아니, 레몬 케이크 아니야? 그건? 아, 그건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맛있대. 야, 이거 개 맛있는데? 크림이? 에스프레소인데? 너 못 먹어. 뭐... 잠 못 자. 우와. 오, 맞아. 예뻐. 귀엽다.
아니? 하나? 그치, 너무 편해. 이게 35, 40이어서 이거는 내가 잘 일이 없어. 아, 35가 나을걸? 225. 아, 35가 나을걸? 어, 35 하셔도 친구 거 손민 쓰는데 예쁜데요? 오. 나는 블랙이 더 나은 것 같아. 우리 되게 예뻐. 쌍둥이 같다 해. 쌍둥이들 같네. 이나야 그만 타. 그만. 빨대 드림 없이 먹었어야 했나 봐. 어디 한번 빨대를 먹어봐. 그래 너. 완전 맛있어 내 거. 맛있어? 완전 셔. 오 그니까. 근데 이거 티가 아니라 그냥 이득. 응. 하나 빠져. 수확한 티인 같아. 빨 테이크 빨리 먹어줘. 응 예. 어때? 맛있어? 존 맛이야? 진짜 맛있다. 근데 밀도가 아니 진짜 맛있다. 그릭치고는 좀 마일드한 것 같아. 원래 그릭은 꾸덕해야 되거든.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쉬는 날이에요. 한 2주 동안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푹 빠진 페퍼민트 티를 타왔어요. 밥 먹고 이거 마시면은 소화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코스트는 얼마 전에 친구랑 어프로치 가가지고 하나 구매를 해왔거든요. 요즘 선거 기간이어갖고 집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찍을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택배에 온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화이트 무게 엄청 꽂혀있거든요. 과자도 화이트로 먹어요. 장난이고 요즘에 그냥 입이 터져가지고 다이어트 지금 쉬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처음 사봤는데 맛있냐?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화이트 룩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이트 하면은 이거 하다라도가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 하얀 요 패키징까지 제가 요즘 푹 빠진 화이트 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이게 진짜 가벼운 워터타입이라서 끈적임이 하나 없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벌써 여름 날씨거든요. 날씨가 되게 후덥지근해서 여름에 내내 사용하기 진짜 좋을 거예요. 확실히 토너를 써보니까 이게 피부결이 정리도 되게 잘 되고 또 수분 충전이 돼서 기초도 다음 단계가 훨씬 잘 먹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다들 토너를 썼나봐요. 그러니까는 메이크업도 훨씬 잘 먹고 이 뜬다든지 이런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피부 보습 개선이랑 수분 장벽, 인체 적용 시험까지 다 완료되는 라인인데 근데 또 수분 장벽이 3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속부터 수분결 케어를 하면서 더블 장벽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폼클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히어폴 클폼도 쓴 지 벌써 한 달이 돼가요. 저 혼자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거품도 되게 조밀조밀하고 써보면 이거 되게 순한데 엄청 잘 씻겨지는구나 딱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젤 타입도 있어가지고 젤 타입은 모닝에도 또 클렌저 꼭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젤 타입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거품이 나는 게 눈으로 보여야 뭔가 더 속이 편해서 항상 이렇게 폼 라인에 훨씬 더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스킨팩도 잘 쓰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에 탁탁 해가지고 찹찹찹해서 토너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해요. 근데 뭐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이렇게 스킨팩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스킨팩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 산 것도 있고 브랜드에서 받은 것도 있어요. 또 마침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화이트 계열의 선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화이트 룩을 입으면 속옷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착용을 하려고 이 리무브 스킨 브라를 구매했습니다. 브라이트 컬러를 사고 싶었는데 오늘 드립은 이 스킨 컬러밖에 없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실리콘 패드를 쓰긴 하는데 이게 진짜 얇긴 하더라고요. 붙인 게 티가 안 난다고 하던데 티는 나요. 그러니까 뭔가 형태감 같은 게 살짝 보일 듯 안 보일 듯한 느낌? 이게 끝나는 면의 경계가 잘 티가 안 나서 그런 느낌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잘 쓸 것 같고 이거는 너무 자랑하고 싶은 썰이 있어가지고 제가 매트 쇼핑몰 리뉴얼 전부터 되게 잘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조금 친분 아닌 친분이 있는데 갑자기 선물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거래처에서 바잉을 하시다가 제 생각이 나가지고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편지랑 써주셨는데 진짜 딱 그냥 정말 제 스타일인 것도 맞고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잘 살고 있구나. 요즘 안 그래도 여름에 되게 휘뚜루 마뚜루 입을 만한 나시 골라서 찾고 있었는데 완전히 제 취향의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찐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도 생각이 나서 꺼냈는데 이게 롱샴 제가 팝업스토어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선물을 받아온 제품인데 이게 또 썰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이 또 마케팅팀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멋진 어른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날 구독자님을 구독자 겸 담당자님으로 이렇게 또 마주하게 됐는데 너무 새롭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요 롱샴 밑에 때 이것도 한창 대란이었잖아요. 이것도 한번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바다갈 때 이렇게 화이트 룩 입고 이렇게 하나 툭 걸쳐주면은 되게 귀엽잖아요. 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르에서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 블라우스, 나시 블라우스인데 사놓고 살 빼면 언젠가 입겠지 싶어서 구매를 했더니 바로 품절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사이즈 남은 걸 제가 겟을 했습니다. 이 르에만의 분위기가 담긴 포스터 카드랑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아직 계시는 못했는데 작은 사이즈 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끈을 제가 임의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입으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그냥 하얀색 가벼운 아우터랑 같이 걸쳐서 입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데일리스럽게 입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르누이에서 보자마자 이거는 내 거다 하고 구매한 반팔인데 제가 티셔츠는 티셔츠 하울을 또 곧 가져올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얘는 이렇게 뒤에 초록색 자수가 포인트고 딱 떨어지면서도 뭔가 걸리시한 무드가 나면서 되게 미니멀하게 입기가 아무데나 코디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사놓으면 되게 잘 입겠지 해서 구매를 했는데 원단도 되게 푹신푹신 부드러워가지고 이제 딱 입을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하운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썰이 있어요. 보다가 되게 예쁜 브랜드라고 기억을 해두려고 있었는데 다음날 DM으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우주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귀여운 니트 재질의 슬리브리스를 보내주셨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거는 한여름에 단독으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해서 입으면 훨씬 더 예쁘게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가방을 또 샀어요. 오랜만은 아니지만 이거는 제가 못 참고 이미 3번 정도 착용을 했는데 딱 하나 남은 거 겨우 찾아내가지고 하트백이에요. 마이크로 하트백이랑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너무 액세서리 느낌일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화이트 룩에다가 이거 하나 걸쳐주면은 클래식한 무드가 장난 아니에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법한데 쿠션이랑 틴트랑 에어팟 정도는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그냥 나갈 때 미니백이랑 서브로 드는 이런 핸디백 챙겨 나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포인트도 주기 좋고 패턴 자체가 되게 시크하면서도 미니멀해가지고 엄청 엄청 만족을 하고 들고 다니고 있어요. 또 마지막은 포저. 제가 제품들 브랜드에서 선물 그냥 받을 때도 있지만 받고 싶은 거를 이제 제가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기본 티지만 소재감만 보고 바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그물 느낌이 나면서 살짝 시스루 느낌도 있고 이런 패턴이라든지 소재감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라 오히려 이런 게 진짜 데일리로 잘 입어지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음번에 티셔츠 하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한번 뜯어봤고 뭐 더 뜯을 거 없나? 오늘 다 뜯으려면요 이거 영상 2시간 찍어야 돼서 오늘 또 안 그래도 쉬는 날이니까 저 이제 마저 쉬러 가보도록 할게요.